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예요. 오늘은 저의 어항들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어항을 관리하고 먹이를 줘보도록 할 거예요. 새우 어항, 베타 어항, 보거 어항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실까요? 제일 먼저 새우 어항을 한번 볼게요. 지금 뾰족히 혼자 자라있는 워터 스프라이트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붕어 마름도 약간 트리밍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PC대는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해줘야겠어요. 여기 먹다 남은 먹이가 있는데 이것도 치워주도록 할게요. 여기 원래 쭈구리 헬페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쭈구리 헬페리는 제 어항에는 키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조 벽면에 날아다니는 수초 이파리도 제거를 해주고요. 새우들을 다른 어항으로 조금 옮겨주었어요. 다시 빨리 폭번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 밑쪽에는 남미보거들이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 이 어항은 사실 나나 잎에 너무 많이 이끼가 껴서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어항이에요. 오늘은 그냥 먹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베타 어항이 있어요. 지금 생이가래들이 엄청 번식을 해서 양이 많아졌는데요. 언제 한번 무분을 해야겠어요. 단풍이는 이렇게 잘 있고요. 오늘은 여기 남은 칡잎 줄기와 알몬드 잎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풍이 밥을 챙겨줘야겠어요. 이 옆에 어항은 지금 제가 비워놓은 상태였다가 블러드 메리 새우들을 조금 넣어줬어요. 이끼들이 자꾸 생겨서 이끼 청소도 할 겸 해서 넣어줬는데 잘 안 보이네요. 저기 있다. 다른 새 친구 들어올 때까지 이곳에서는 새우들이 이끼를 청소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관리 시작해 볼게요. 워터 스프라이트를 트리밍 해주고요. 붕어 마름도 긴 것만 조금 잘라줄게요. 그리고 다시 빈 곳에 심어주고요. 쑥갓 같은 이 워터 스프라이트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모아서 구석에 심어줄게요. 이왕 어항에 손을 담근 김에 떨어진 모스들도 좀 주워내주고 이상하게 청소하려고 보면은 떨어진 모스들이 잘 안 보여요. 다 어디 간 거야? 알몬드 잎도 꺼내줄게요. 떠다니는 수초 잎사귀도 수조 내에서 썩으면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건져내줄게요. 워터 스프라이트 맨 앞에 있는 애도 시야를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트리밍 한번 해줄게요. 어항 뚜껑도 대충 한번 닦아주고 안쪽 유리 벽면은 나중에 닦아줘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거항. 오랜만에 보는 보거항은 이끼 제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일단 먹이만 주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사료 숨치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아주 사료를 잘 먹어요. 거리식 여과기 수류를 잠깐 약하게 하고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안 나오네요. 카메라 렌즈가 무서운가 봐요. 이건 꼭
보거들 이빨 자국 같지 않나요? 풀을 뜯어먹은 전적들이 있는 보거들이라 의심스러워요. 그럼 오늘은 보거 어항은 그냥 넘어가고 베타 어항. 베타 어항 관리를 해줄게요. 알몬드 잎을 꺼내고 칡잎 줄기는 우렁이 먹으라고 줬어요. 되게 잘 먹더라고요. 줄기만 남겨놓고 이파리는 새우처럼 쏙쏙 잘 뜯어먹어요. 단풍이 밥을 안 줬는데 씨알을 가리는 생이가래를 좀 치우고 단풍이 밥을 주도록 할게요. 귀여워. 이렇게 간단하게 어항 관리를 해보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다 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자주 들여다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